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이슈픽 주자 밀접한 신조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새로 뜨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가 있습니다. 한국 요리에 항상 들어가는 바로 이 재료와 연관된 건데요. 혹시 음, 짐작하시나요? 한국 요리에 항상 들어가나요? 네. 음 그러면 뭐 파나 마늘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맞습니다. 바로 파인데요. 네. 요즘 이 금값 대파라고 하죠. 요새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파테크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 파테크는 이 파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집에서 파를 키워 먹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이 대파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로 대파를 집에서 직접 키워 먹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 화분에 꽂아두기만 하면 이 쉽게 자라나다 보니까 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런 말까지 생겨난 건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금값 대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비싸서 아예 키워먹자라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오죽하면 비트코인보다 상승세가 높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굳이 따져보면 맞는 말입니다. 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년 전 지금 시기에 2천원이면 살수 있던 대파가 지금은 7천원을 넘게 줘야 살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세배나 넘게 뛴 겁니다. 1994년 5월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건데요. 치솟는 장, 장바구니 물가의 장보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근데 얼마 전 마트에 갔었는데 특히 채소코너에서 이렇게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보니까 이제 흔히 명절이 지나면 이렇게 수요가 줄어서 식탁 물가가 내려가기 마련인데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채소나 과일 같은 물가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야기한 대파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네 우선 기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굉장히 추웠죠 네. 특히 1월에 잦은 한파로 인해서 겨울 대파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도매시장의이 대파 반입량을 들여다보면 1년 전보다 59%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반 이상이나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도 수요는 여전하다 보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날씨가 풀리고 봄 대파가 출하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평소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이야기 자주 하지만 요즘에 특히나 실감 난다는 분이 많거든요. 이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장보러 가면 필수품인 쌀마저도 이렇게 사는데 겁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도 고스란히 이 같은 현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오르면서 1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6.2% 오른 가운데 농산물은 무려 21.3%나 뛰어 올랐습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파 가격이 227.5%나 올랐고 사과도 55.2%나 상승했습니다. 축산물도 14.4%가 상승해서 2011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대파가 있기 전에 사실 금달걀 이슈가 있었죠. AIP로 공급은 줄었는데 명절날 수요가 늘면서 41.7%나 뛰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채소나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을까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햄버거에 토마토를 빼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고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공식품도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이 대표 햄버거 메뉴죠 메뉴죠 이 빅맥 가격을 3년 만에 인상했는데 다른 메뉴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이 햄버거에 들어간 양파가 1년 만에 109%나 올랐고 토마토는 57%나 올랐다는 게 맥도날드의 설명입니다. 빵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과 달걀 가격이 폭등하면서 파리바게트는 일부 빵값을 5.6%, 뚜레주르는 9%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회사가 올리면 경쟁사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는 양상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쌀이나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빵값도 덩달아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통계청은 실제로 현재 수치를 봤을 때이 같은 이 같은 곡물가가 단기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3월 이후부터는 이파 파와, 파와 양파가 출하되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란 겁니다. 또 정부가 해외에서 과일이나 달걀 수입을 계속해 오고 있는 만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값 상승이 2011년 이후 최고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더라도 어떤 대책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제 이런 고물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달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이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격 상승폭이 큰 농산물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현장 점검반을 꾸려서 물가 동향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 달걀 2천만 개를 추가로 수입하기로도 했습니다. 여기에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 만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식품업체 간 담합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농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일 뿐만 아닙니다. 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세계 식량 가격은 9개월째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지난 1월 세계 식량 가격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코로나19 여파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네. 지난해 우리나라도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연이은 폭설까지 이 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 역시 이번에 기후 이변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곡물과 채소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알다시피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건데요. 각국의 봉쇄 조치로 물류 이동이 막혔고 그리고 일부 풀렸다고 해도 현재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고스란히 식량값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껑충 뛰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식량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유구와 젖소, 돼지 등의 사료값이 오르고 이 때문에 육류와 유제품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이 유독 피부에 와닿는 건 농축수산물 등 일상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에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체감 물가를 내릴 방법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소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리 빈3 6 5였습니다